교사삼 닦은 당시에 그때 나이는 13살. 13살 나이에 제일 가족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집안이 접니다. 할아버지, 셋아버지, 작은 아버지, 작은 고모, 셋어머니 이렇게 해서 전부 그때 돌아가셔서 아무 분절 모르고 우리는 그때 학창 시절 또 못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다가 그런 사선 사건이라는 그때를 만나가지고 참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살아왔는데. 한라산 서부 지역 해발 200고지의 등산간에 자리 잡은 마을 해안동. 해안동에는 원래 상동, 중동, 하동 세 개의 자연 마을이 있었다. 4.3이 일어났던 1948년 당시까지 그곳에서 150여 세대에 7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살았다. 남쪽으로 어슴생오름 앞까지 넓은 대평원이 펼쳐져 있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목축과 밭농사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그 평화스러운 삶은 1948년 50 선거를 즈음해서 위협받기 시작했다. 국민아는 우상우상 여기에 이거 어떤 안녕 우상우상 힘신고 막 생각으로만 이쪽에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막 여기에 그냥 밤이 차당국민들아 왔어 멍도 그냥 우리 질것집에는 막도 사람들이 못다오랑 막 한거 보면 그냥 철창들 들고 막고랑 하면 남자들은 뭐상 구방탕 팔막 구가 남자들은 신민 그냥 안 신나는 일 그런 것도 한 지친애 쪽들이 붙들만 하고 또 아래서 아래쪽으로 죽이죠 위선 위쪽으로 죽이는 구박만 살아 죽이. 걔나 나방 건편 들어간 좀 구파간 구워주고 나만 지난 이젠 아방 어디가 했는지 이게 아방 어찌 제서불에 갔을 때 죽이 정연이라는 난 그냥 나오랑 구경을 해내는 이게 좀 울리 나간 분한 막들 좀 보다오라 와서 막들 그냥 막 연설들 넘어서면 참 이제 영영 막 지내고 동참하면 그냥. 이제 한 며칠 있으면 끝난 데만 막 하는 거라. 경험이 그런 그 말만 들은 게 경험이 끝날 건가 하던 거나.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때 그 선거에서 보신 임원이야 됐는지 뭐야 됐는지 그 추표는 종이를 우리 집에 가져왔더라고. 가져오라. 우리 아버님은 날 보고 저 동네 할머니네 집에 가면 잠자령하고 무서우니까. 한 번은 영 있으니까 할머니네 집 질까 했는데 영 누워서 가만히 들으니까 자다가 깨나 들으니까 사람이 그냥 한 100명 그냥 와당탕 돌아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 뒷날 아침에는 뭔 일인가 하고 집에 와보니까 아버님도 없고 구두에 그냥 피가 그냥 벌렁했더라고. 아이고 아버지 누가만 죽여버렸는가 막 아버지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후에 밭에 가서 있다가 5월 초 되니까는 5월 10일 직전에 가만히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냥 팍 저 해각에서 이호리 도돌이 뭐 외도 할 것 같이 이 위에 소란밭들 전부 소에다가 뭐 실고들 올라가 저 뭐들이 왔고 이렇게 하니까 아 냉지에는 그 끝난 들으니까니 50선거를 반대한다고 하면서들 그래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가지고 저 뭐들이 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동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 해변 그 분들이 전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서 한 3-4일 살다가 점 내려가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선거를 반대하는 것이다 해서 50을 반대하기 위해서 피란을 나온 것이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다가 뭐 유권자도 아니 되고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세인가 20세 이상 돼야만 유권자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지에 어른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저렇게들 50선거 선거를 반대해가지고 저렇게 왔다 간다 이런 말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면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겨났고 아버지의 죽음은 유복자를 낳기도 했다. 그 군인들이 이제 지나다가 그 말소리를 나는 것을 듣고 아마 집을 전부 애웠었던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전부 정신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장독 뒤에 가서 이제 된장을 이제 뜨러 이제 가었는데 뒷문 그 문을 열고 장독을 들어서는 선데 길가에는 전부 군인들의 총 메고 그냥 딱 포위를 하니까 염려 그냥 겁 한 번쯤에 이제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갔고 아버님한테 집 주위에 전부 군인들이 이제 총 들고 섰으니까 빨리 도망을 치든지
어디로 숨으라고 하니까 아버님은 그냥 그 말 듣고 그냥 담배 쌤지 그냥 그 종이를 사려다가 그냥 무등기 하고 그냥 주머니에 담으면서 그냥 바로 그냥 웃담을 띄고 그냥 도망치니까 그 주위에 군인들이 이제 도망을 간다면서 그냥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마 거기서 한 집 몇 건너 안 가서 그냥 아마 잡혔던 거라 그랬어요. 유루샵길 삼방길에서 눈누름 그 목 저 월산 남로가 있습니다. 월산 남로 올라면 그 눈누름도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총으로 이제 음력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해안동에서의 4.3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웃마을 광령리의 초토화는 해안리 주민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10월 15일과 16일 새벽까지 불길에 뒤덮였던 광령리. 그 다음 차례는 해안동이었다. 그 풀지더도 그냥 총 그냥 팡팡팡팡팡팡팡하게 높디다. 어때 그때? 예. 시간은 대략 어느? 그때 10시쯤은 되실 거다. 불 붙인 때가 밤 10시. 우리 경은은 그뒤 불 붙이면 허금도 자지 못합니다. 그냥 벌겋게 헌디 그냥 그 초가집에 불 붙여놓으니까 양 온 사람 소리가 막 사람 소리도 뭐 딱게 납니다. 10월 때라서 이제 그 잠시나네 우리 아버님이 그때 이제 100이 넘었지만 그때는 혼 일어나면 안 된디 잠시나네 아비안 애들 일어나러 광령 불 붙점져 일어난 분은 그냥 막 그냥 불 붙여 이제 힘신한 이제 그냥 아기 돌고 그냥 아기 붙게 돈디 그냥 우태리 이제 아기 좀 안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올라니 담배 건 그만 야서서 보는 막 광년 불 붙이는 게 뭐 딸맞아. 광년 거 불 붙는 거 보고 15일 날 불 붙었대요 그 광년. 19일 날부터 20일 날 21일 날까지 그 소개 가려는 소개 갔지요. 광년리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들으며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을 뛰쳐나와 숨기 시작했다. 총소리가 멈추고 군인들이 철수한 것으로 판단한 후에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돌아온 마을에는 소개령을 알리는 비라가 뿌려져 있었다. 비라는 이렇게 종토하고 이제 이 전부 이 그냥 막이 질레를 대니만 뿌려버렸어요. 버려 뒤나가지고 이런 분이 그냥 질바닥에 영 비라들이 시란 그거 보니 아이고 이제 큰일 났지 이제 다 이제 떠나야겠다고 해서 전부들 경인 뒷날부터는 전부들 돌아가 버렸어요. 걘 뒷날은 오라네 그만 불을 그냥 오라바닥 붙여보나 온 집 헌거리도 없어놨어. 소개령 이후 모두가 마을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임시 숨어 있었다. 게다가 변변하게 식량도 챙기지 못했던 이들은 곡식을 가지러 다시 마을로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앞뒤로 막힌 채 많은 희생자를 내는 결과를 낳았다. 처음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소개를 다 시켜본다 해가지고 속가에 내려가야 이제 사라진 데 해가지고 저도 참 그 당시에 어린 때도 이 썰 조금 곡석을 지어가지고 이제 외도에 내려가신 뒤 그걸로 이제 모지렘직한 다시 지대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 보니까 또 거기 중간에서 그냥 그 모르는 사람들이 너 그 지엄 가는 것을 뭐를 지엄 가느냐 영하면 아 이제 거기 이제 붙잡아가지고 하니까 아 이거 저 우리가 속가에 내려간 헌디 이제 식량을 이거 전 내려갔습니다 하니까 아 이거 정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 이제 있어가지고 하면 이제 내려간 사람도 금방 2, 3일 시민 다 올라온다고 다 올라오게 될 거니까 내려가지 말래는 하니까 이제 또 아 주저미저 해가지고 이제 좀 여기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럭저럭 좀 2, 3일 지내봤자 뭐 밑에 간 사람도 올라오도 안 오고 이제 하니까 헐수시 이제 또 내려가도 못하고
딱 막아져 놓으니까. 예리던 날부터 3일 전에부터 시작은 했는데 1진, 2진, 3진까지 내려가는데 불을 다 동네에 붙잡으니까 붙지다 남은 집이 동카람 허지하고 우뚝나고 한 서너 집 새나서 나시. 그래서 이젠 그 남은 집에서 이제 떨어진 사람 1진 2진 내려간 사람은 내려가고 못 내려간 사람은 그 아예 칸 집에 못 와가지고 저 아래도 무섭고 위에도 무섭거니까 그들 모였다가 이젠 저래도 못 내려가고 이젠 하니까 이제 다 그 산에 살게 되십니까? 속에 내려갔다가 예 속에 우리 아씨는 우린 동착하십니다. 동네 동착 예, 우리 아씨는 저게 집이 그냥 동착에 내려갔다가 소 때문에 졸졸 시끄러워 왔다가 그 심지어는 그냥 둘이 뒀는데 우리 아씨는 청마잔 죽고 저는 이 옆장이고 두바띠 마잔 비끼고 요 집도 옆장이 배때기 비끼고 해 니 배때 맞아도 비껴 나간 저는 살고 아시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호, 외도, 도평리 등지로 소개를 내려간 주민들 역시 시련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마을에서 미처 내려오지 못한 남편이나 가족들 때문에 몇 번씩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수많은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진저리를 치기도 했다. 도평도 이제 만딱 집에 와자시나 이제 다 만딱 사람들이 나오려는 거야. 막 나오려는 어딜 나오느냐면 헛기집으로 다 모이려는 헛기집일 간 다 모여서 다 눈검리는 영이 눈검만 아자시나 그냥 심어가는 그 중에서 심어가는 사람 다 심어당 그냥 그 동력 그 하원에는 내외강 만딱 사람들 그냥 죽이고 연대간 뭔 바라당 죽이고. 그 난 그 뭐 어떤 게 달려나나 아기 안고 영이 나든 영턴분한 사람들이 경마닥 심어가보는 거라. 걔도 눈뻔한 날로그란치. 나도 걔는 높도 피자가지고 있는 게 다른 그 남편 웃어보니까 너 나신도 물면 어디 가시냐고 뭐좀 거라게. 아이 떨어져 아니야 내려왔지 뭐 이건 도피자가지고 당장 죽일 거지. 아 걔도 난 달려나나 그경 물질라니 아무도 물질라니 영뻔한 눈턴분한 막 사람들 심어다 뭐 그냥 칼로 죽이는 거서 뭐 우유고나 투벌로란 그냥 뭐한 것들 뭐 호상들 뭐 나도 호상들 막 입어그네 입적그네 그 사람들 막그 처녀들 그그좀 반동자 영험한 그 연락자 영험한 그 사람들 심어 막 죽이는 거서 뭐. 우리 이제 어디 가보고 하다 외도 넘어가지고 있는지 두드리강 살 때에도 우리 좀 거꾸로 걸어준다 백계강 살 때도 예. 그 공출 그 옛날 공출 해난 그 마당 시대가 이제 같으면 학교마다 공회당이요? 예, 공회당에 그때 판매하는데 그 마당이래납니다. 그디 나와 그냥 옷급 불락 전민이 나오랭 그냥 눈감으랭 하면 하늘로 들고 그 영어랭 눈을 막 한 10분 동안 넘이고 막 형은 이제 누구 손가락 쌓질러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빠박 나왕에 막 두드리당 버치민 이제 참 죽으면은 돌로 마치령 마치자면 또 원수라 마치고 경어당 버치면 도치로 야가이 끝이령 야가이 끝이령 하면 그 말 듣는 사람 아닐 수도 없어 말이야. 헌 사람은 뜻이 허는디 남자가 아무래도 청년이라 나오려니 나오나니 담배 피우령 영 아이 피우면 아이 피아쨍 철창으로 질르고 또 피우면 피아쨍 건방지등 철창으로 질르고 또 이제 그 실근의 낭으로에 차쿠리 확저댕기면 아프댕하면 아프댕 고라 찡지 하고 아니 아프면 아니 아프댕이 찡 사리민이 눌러면 보고 경호군이 이제 두드리서 그 창터 알아줍니까? 옛날 창터가 여산 나스닥에 그 옆에니 쉬정식 굴을 누르니 파면 그 갇혔던 그뒤 내청에 그 굴리를 기어들랭이 그 좀 또 다오의 성땀 다오의 가난이 도령머를 쪼개 이제도 그 산들 들어 임재신 건 있을 거다. 연매는 거 두 줄 연매는 거 폴라가 어서 마시. 아이 볼 수도 없고 내 그거 보고 참 우리 것지 날 것지 그 사람 죽인 것도 본 사람도 없고 경연 그 참 건설리만 살아서 노래 갈 때네 소가의 노리랜 왕 저 완 불붙여 분대너란 광령 불붙이는 거 봐나난 광령 것지만 불붙여 불 죽인 해네 아무것도 아니야 전 노래가 쓰게게 그냥 몸뚱이만 더 노래가냐 임시 그자 그야 먹을 썰도 못 따진 간 거라 모서우나 그냥 아래 노래가 난 외도 노래가 아니
외도 너네 간 그날 천약사 간 불사 붙여버려진대요. 난 소문에 드러난 가 우리 노래 오면 노래 가거니 그냥 불을 지져버렸지. 아래서 올라간. 소개령이 내려진 직후인 음력 10월 20일 해안 마을은 깡그리 불태워졌다. 그리고 보름 남짓 지난 11월 7일 집단 학살의 비극이 일어났다. 떠나지 못하고 엉가름 꾀에서 잠시 숨어 지내던 네다섯 명의 주민들에게 먼저 죽음은 찾아왔다. 임시 피신을 했는데 한 4~5명 정도 되게 한 4~5명 정도. 승경들이 나머지 군인 왕자 하나니 그냥 도란이 있냐 창들이원 굴 옛날 굴세난 건 아니까 그 굴뚝에 들어가는 나오라 나오라 해도 안 나온 거지. 걔는 이뒤서 나오라 나오라 해도 안 나오는 뛰어 나오는 사람은 저 위까지 덮고 바로 이 선에 빠져서 두 사람 죽은 거 그 무덧쟁 한 말 듣고 또 한 사람은 저 위까지 돌아간 총 맞아 죽었잖아. 그런 소리만 들었네. 마지막에 그 가온 사람들 말에 누게 누게 친족이다 해내 그 처지멍 묻은 거지 이게. 그것은 우리가 아홉 살 적이니까 그것은 메트리라는 것이 모르고 음력으로 음력으로 초 엿새 날 돌아간 것이 알아서 세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풍랑도 삼을 크고 못당나이 울창해 나는데 이번 새로 이제 세월 사업체로 질허멍이고 마땅히 내내 돌 땀을 굵어보니까 나무도 꽃이 시려진 지고 그러는데 그때 들으면은 이제 한 몇 사람이 이게 군인 남자 하나에 돌을 뜯고 그냥 내 창들에 시도지니까 그 사람도 같이 조차오는 말이라 그 군인들이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이 누가 고추 사는 말이라 이어지 돈방랑 주먹에 경해서 그 사람이 연락 관계 받으면 받는 사람은 미쳐 이 동산을 올라가고 못 받은 사람은 이 군란에서 나오라 나오라 하면 술탄다 투족해신지 못사신지 그냥 죽여보나네. 마지막에 신체는 이 선역 밭에서 신체 본관에 헌돌 후에 모셨지. 나도 우리 죽은 아버지 이후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군에서 있다네 다음은 저디 강거를 총 맞아 죽었다 이런 소식만 들었네. 마지막에 우리 헌돌 후에 신체를 초전 감장을 시기. 이건 많이 옛날은 났는데 이거 박삭 사가면 예. 냄비 닮아. 근데 일로 들어가면 다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그냥 매날 여기 살멍 먹은 것이 아니고 아이고 이거 허니었다야. 사람 하나 들어가기 힘든 좁고 어두운 굴속. 그 틈새마다 사람들은 숨 죽이고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 무서워서 소개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장대가 돼서 산에 오르지도 못한 이들이 이곳에 숨었다가 희생된 것이다. 이게 한 3명 내지 4명쯤 여기 있다가 여기 와서 이제 추적을 당해가지고 하니까 일로 가다가 여기 과거에는 이제 길이 쭉 있었거든요. 길이 있었는데 이제 일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총을 이제 쏘니까 여기서 총 맞아가지고 또 일부는 또 여길 지나가가지고 저쪽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또 추적 당해서 거기서 이제 총 맞아 이제 사살되고. 추적해온 토벌대들이 나오라는 소리에 사람들은 별다른 반항 없이 굴 바로 옆 밭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에서 무참히 학살됐다. 여기 저 여기가 공개인데 지금 저기 이제 그 엉카름 괴에서 그 몇 사람 이제 그 숨어 있는 것을 추적해 가지고 사살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남은 사람을 끌고 이제 여기 가리키도록 해가지고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 부근에 있는 그 이 남아 있는 그 분들을 이제 몇 사람 해서 이제 그 사살시키고 또 나머지 한 몇 사람 뭐 10여 명 이상 된 뒤 저기서 전부 밑에서 잡고 와가지고 그 옆에 밭에다가 이제 그 전부 이제 사살시켰다는 걸로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 우리 조상님들이 그 오소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흙을 파버리면 거기 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 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추격 당하면은 여기 이제 피신해서 이제 여기 숨었다가 이제 하고 막 이런 시대가 돼서 이거 곰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날 엉가름교에서는 일단 한 사람만을 살려주었다. 도벌대는 그를 길잡이로 또 다른 피신처인 곰괴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 역시 곰괴를 찾아낸 후에는 살려두지 않았다. 이거 나도 한 50년 전에 이거 반하는데 지금 뭐 어디가 어딘지 아주 변해놓으니까. 이 부분이 다 한 걸 안하는 줄. 자, 여기 잘 보셨다가 그 이렇게 사단 사건 당시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0여 명의 주민들이 피신했던 곰괴, 임신한 여인, 네 살 된 아기, 그리고 형제가 한꺼번에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굴 속에 숨어있던 주민들은 거의 순순히 나왔다. 한두 명만이 끝내 버텼지만 그들 역시 무차별 총격 속에 죽어갔다. 식량 가지러 왔던 다 두 분 내가 그냥 잡혀놓난 어디 군에서 잡혔는지 산군에 해변선데 그걸 가히 분간을 못하구다. 못하나 우리는 얼레기 돌고 거기 부모님네 모사전 이제 형제분이 거지 가고 부모네 관 거지 가고 우리는 또 허설 새 띠원 한 100m쯤은 흘러지게 언디 가나니 어떻다한 걸 지금 우란 아니 가난 아니 갔더니 지금 우란 처절 집내가 이새롭게 말짱인 이제 세상을 갔다 하니 억울을 해 필수가 없었다. 이런 죄라도 지는 병음민 동기가 아니면 갈 사람도 없고 일분서 다 이사 나불고 하니까 영 찾아다닙니다. 어디든지 그만 말했어. 이런 죄도 힘쩍하면 그냥 가거니 언제든지 돌아간 거냥 보시고 여긴 동기관도 하나 두 우리도 나도 나 혼자만 여기 살아볼기 때문에 노려오거니 노려오젠 할 때에 노려오젠 뭐 불나이 붙지 나에게 붙지지 전혀 오늘은 노래가고 헌 이틀 시, 그날 그냥 심어단들 노려오거니 오젠 하는 쯤에 그냥 아래서 올라간 그냥 팡팡 쏘아불고 왜 해분한 또 우리 말겨 동시에 곧 아래 동시에 임신하고 또 아기 니살난 손에 이놈 더 없고 경연 그냥 총으로 맞춘 죽어버려 맞아 그냥 죽어버리고 남편네는 또 기체로 괜 원 신체 못 찾아 그 씨아지방네 신체만이라도 찾아주시면 좋은데 신체를 못 찾아 이제도 우리 어린 때는 아무것도 없이 모르고 완부나 그 행편별에 보는 참 사람이 죽은 게 무엇이니 뭐 딱 아기 어버니 그냥 눈치에 총도 맞았고 이래저래 막기에도 총 맞으면 살아나보자니 부둥켜도 나고 다 억울할 말은 꼬랑 부시겁니까 이때 나는 이런 그에도 처제왕 술론잔도 대접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도 해주는 겁쇼. 이 골경영 아이고 이거 탄피배라 봐 이거 옛날 이거 구구식행 해놨는데 이게 총구렁이 막 이 순경들이 이 그 안에 총을 쏴난 걸 봐라 봐 맞다 구구식 탄피는 구구식 탄피가 맞아 이거 다섯 발 들어가면 찰가닥 하면 우리 쏴는 놀이신문이가 아니고 곰괴에는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다. 어두운 굴 속에서 가슴 졸이며 목숨을 이어갔던 사람들. 이들은 왜 자신이 죽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죽어갔다. 그리고 가족들은 무서움 때문에 바로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썩어 뼈만 남은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 정치순이 한 사람은 내 가운데서 엉덕 아래 굽었단 이제 뭔 가부르신가 보던 영 머리 영 들른 분한 그 사람이 그
그 부근에 그냥 시단 맞춰 주겠진 하고 또 정 저 아이고 거기 병순이 병순이 치순이는 그렇게 내 가운데서 죽고 병순이는 촐라신데 인역밭에 있다 그래 인역밭에서 그냥 죽고 또 필관이는 그 괴에 진림의 괴에 괴에만 사람 몇 개쯤 들어갈 만한 구멍에 거기서 죽었지는 한 죽은 거 보듯이도 아니도 저 우리 큰 씨아방이 그땐 이신 때는 씨아래방이 이제 촛불 싼 간부랑 꽝만 벌고라 신은에 꽝 속에 담아놓으란 영정호를 해주고 그것도 막 오랜 후지. 이날 곰괴 피신자 외에 벌판 바위 틈에 숨었던 이들까지 모두 30여 명이 희생됐다. 걔는 이제 식단 어른들 못딱 나오라 나오라 하여네 하난 총 그디가 소급에서 팡팡 쏘으면 하난 맞을 먹에 이래 나와네 이밭들에 못딱 총 그자 쏴보는 이밭에서 더러 산 사람도 시나지 내고 나면은 그때 이제 절멸한 거 그게 이제서 그냥 이랬나요? 총 맞으면 가도도 못해 이제서 그냥 가고 여기 전부 모아다 가지고 죽는 사람 죽는 사람 내버리고 여기 전부 이제 끌고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모아 가지고 전부 이제 총으로도 죽이고 이제 죽창으로도 막 찔러서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 막 예, 사람이 한 예, 15명이나 20명 여기 쓰러져 가지고 이제 초자 전수가 그냥 누르고 나무고 다 쓰러지는 사람인지 나인지 몰라주게 억울하게 그렇게 되죠. 어느 부분 또 이지만 안 살아시나 네. 그 사람들이 노래한 분은 근무자 그날 마지막에 연락된 한 두 돌 만에 한 돌 만에 진짜 저지방입니다. 토벌대는 해안마을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며 무차별 학살했다. 어느 곳 하나 억울한 죽음의 한이 서려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중정이 이제 와가지고 막 그냥 심어다가 저 개우뚜에 넣는데 어디 그디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질참 중살 당하니까 이제 뒤에 아기 업은 니설 거지도 내 안이 울렸지만 새떡머니 니설난 아기를 업어가지고 할아버지 졸음에 가는데 심어놓으니까 아기랑 살려드린 애도 그냥 쏘아보니까 아기도 니설난 자리 어분장 죽어버리고 새 따바지도 저렇게 맞닥뜨리고 우리 좀 제일 피해를 많이 봤어요. 4.3의 회오리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1949년 봄. 해안동 주민들은 다시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산사람과의 접촉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강제로 성을 쌓고 통제를 받아야 했다. 이 담이 우리 그때 그 재건할 때다가 이거 아마 싼 거 이 담이죠. 땅이고 집 저 뜯은 거 맛있다 다 갖다 따가려네. 이 주위에 전부 밭이걸 갖다가 이거 담는데 이거 하느라고 작지만 한기들 정말 땅이고 뭐 한 2개월 동안 이거 갖다 따온구나. 저희 이 군대가 모아다가 여자 남자 것이 전부 여기에 모아다가 이 담을 싼 거죠 이게. 언딱 등다리로 등다리로 지게가 시카 지게도 몇 개 셨자 헌반에 한 지게 두 개 지나마는 언딱 등다리로. 옛날 이거 아침 밥 먹으면 종댕댕댕댕 종이 쉬어 그저 무슨 옛날 화포 쏘아난 총가라 하양 네. 낭에 돌아면 댕댕댕댕 두드리면 요즘은 이거 공구리니까 그런데 일로 쭉 거기 정방향으로 해서 여기가 남문이 되고 저 밑에는 북문이 되고 동서남북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여기 막사 지어가지고 또 여기 문을 큰 문을 해가지고 두짝해서 나무 해가지고 달아서 예, 여기서 닫고 해서 예, 아침에 6시에 나가고 저녁에 이제 5시에 안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켜면서 예, 한 5년간 여기서 그런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차차 풀어지니까 이제는 차차 이제 이 성 밖으로도 집을 짓고 차차 이제 풀어져 가지고 여긴 대매가 배해 가지고 이 내창에는 배매 해가지고 한 대쯤 막 가시 그랑그랑 그래. 그래서 가시를 거는다고요. 철조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가시로 딱 얽혀가지고 하게 되면 가시는 소선 물 내리면 그 수모를 내가니까. 그래서 하고 여기는 문에 딱 닫고 또 성 싼 그 뒤로도 전부 가시에서 싸가지고. 가시 1m에 널. 그래서 쭉 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나왔죠. 마을 재건은 해안동 세 개의 자연마을 중 중동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제일 윗동네였던 상동, 속칭 이생동은 이제 폐촌이 돼버렸다.
우거진 대나무 숲만이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곳임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가 바로 그저 태안의 상동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약 한 150세가 살았어요. 이 저 밑으로 해가지고 이 부근 저 남쪽 서쪽 해가지고 이 부근에 전부 대나무 줄기 있는 데는 전부 이제 사람이 살아가지고 사람 전에는 여기서 이제 목축하고 농사하면서 아주 이제 제주도 의회 4.3 피해 신고실에 접수된 해안동 희생자는 79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간 아이들 등 신고되지 않은 희생자들까지 합하면 10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신체만이라도 찾아주시면 좋은데 신체를 못 찾아 이제도. 우랑 처절 좀 내가 이렇게 만장인 이제 세상을 갔다 하니 억울을 해. 피질 수가 없었다. 아기 어머니 그냥 눈치에 총도 맞았고 이래저래 맞게도 총 맞으면 살아나보잔 부둥켜도 나고 다 억울할 만한 거란 것이 없나.